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7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. 경기가 부진하면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가계 부채나 높은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연유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세 번째 하향 조정됐습니다. 그러는 사이 생산, 소비, 투자는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듯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. 이혁근 기자입니다. 서울 망원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.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곳이지만 평소 즐겨 먹던 과일과 야채값이 두 배로 뛰자 한 시민은 구입을 포기했습니다. 샐러리를 늘 먹었었는데 샐러리가 배 정도 됐더라고요, 값이. 그래서 그냥 당분간 쉬었다가. 꼭 필요한 생필품만 겨우 살 뿐 간식이나 주전부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. 간식은 뭐 전혀 뭐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저 밥 세끼 먹는 거, 밥도 뭐 조금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뭐 많이 못 사겠어요.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소매 판매액은 전달보다 0.8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계속된 고금리에 서민들이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고 지갑을 닫은 겁니다.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, 화장품 등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 대비 0.8% 감소하였습니다. 아무래도 음식료품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높다 보니까.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이 역대 최대인 1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 감소까지 겹치며 하반기 경기 회복인 상저하고는 사실상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.